요요.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서입니다. 날씨 좋은 서울 숲에 놀러 왔어요. 사실 놀러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놀러 온 기분이에요. 사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고요. 지금 날씨도 이렇게 좋고 세상이도 함께 있고 의미가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과 더 행복하게 같이 공존하기 위한 게 우리가 환경을 신경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반려견들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반려인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려견 동물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는 또 대표적인 게 사료예요. 축산업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서 반려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특히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곤충 사료고, 환경오염도 적고 건강에도 더 좋을 수 있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저희가 엔토벳이라는 곤충 사료, 그 사료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이제 엔토벳 같은 경우는 저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저희 세상이한테 급여를 하고 있고요. 세상이도 워낙 좋아해서 오늘 다른 분들도 한번 환경의 의미도 되새기면서 경험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반려인들의 연예인.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인기가 많은 세상입니다. 네. 무섭지? 인사했으니까, 네, 세상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보는 강아지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안전이에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악수하고 얘기하고 서로 냄새 맡을 수 있는지, 네, 못하잖아요.